everything about you. Hi. 여러분, 저 이거 영상 세 번째 재촬영하는 거 좀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힘을 내야 해. 페리페라 신상 립 잉크 더 젤랍도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전 색상이 다섯 가지밖에 없고 가격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어서 제가 빠르게 들고 왔습니다. 저 이거 나오자마자 샀는데 그 연휴가 끼면서 배송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바로 촬영하고 바로 편집해서 올리려고 제가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빨리 못 올린 게 조금 아쉽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더 젤랍도 발색 리뷰를 보러 가실까요? 1번 사과가 잘 이것도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컬러 이름이 오무헤또, 오무헤또 이런 거여서 약간 귀여운 척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1번 컬러는 사과가 잘 익었도라는 컬러인데요. 핑크 오렌지 컬러예요. 약간 사과가 연상되는 그런 컬러고요. 오렌지기가 처음에 많이 보이긴 하는데 핑크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렌지 두 방울 섞인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 오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딸기를 시럽으로 만들었도 라는 컬러인데요. 정말 흰기가 많이 도는 되게 연한 핑크 색상이에요. 보면은 흰기가 많이 돌고 핑크 컬러다 보니까 쿨톤 분들이 바르시기에 굉장히 좋을 컬러 같아요. 3번 사과와 오렌지 섞었도 라는 컬러인데요. 그냥 딱 오렌지의 정석인 컬러예요. 오렌지 오렌지 컬러. 약간 어떻게 보면은 김치국물 색깔 같기도 한데 김치국물에서 좀 진한? 농도가 진한 김치국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살구 듬뿍 넣어도 컬러입니다. 이거는 아까 사과와 오렌지 섞어도에서 연한 오렌지 컬러라고 보면 되는데요. 약간 살구 컬러가 연한 오렌지 피치 컬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흰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이것도 쿨톤 분들이 바르기 좋은 오렌지 컬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립은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립인데요. 좀 마르니까 말린 체리 색깔? 이런 색깔이 나더라고요. 발색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말 진짜 딱 그냥 핑크기가 많이 도는 체리 컬러예요. 네, 이렇게 짧게 다섯 가지 발색 리뷰를 보셨는데요. 제가 하나 더 준비한 발색 리뷰가 있어요. 질감이 이때까지 나왔던 페리페라 립 제품하고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서 잉크 더 벨벳, 잉크 더 포근 벨벳,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슈가 글로우 틴트, 그리고 신상으로 나온 잉크 더 젤라또 다섯 가지의 립 발색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잉크 더 벨벳하고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을 딱 반반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잉크 더 젤라또라고 해가지고 저는 약간 몽글몽글하고 시원하고 촉촉하고 이런 느낌의 그런 립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공기가 섞인 몽글몽글한 느낌 맞았는데 되게 벨벳한 질감이어서 제가 생각한 그런 질감이 아니고 이때까지 그 잉크 더 벨벳 시리즈를 이어올 만한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저는 향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향이 그 스크류바 사과맛 냄새가 나요. 스크류바 사과맛 냄새가 나고 향이 연한 스크류바 사과맛 냄새여서 막상 입술에 얹으면은 그렇게 그 향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그런 향이 나고요. 그리고 처음에 딱 발랐을 때 발색이 생각보다 연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진한 발색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얇게 바르고 말린 다음에 두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면은 원하시는 본래의 색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르면서 약간 채도가 낮아진다 해야 되나? 보통 이렇게 봤을 때보다 색깔이 좀 탁
탁해진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른 이 컬러도 5번 컬러도 말린 체리 색상으로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버건디 컬러인가?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게 말릴수록 말린 과일 색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딱 발랐을 때 그 발색보다 그 지금 이렇게 바르고 있는 좀 몇 분 지나고 나서 마른 색상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베스트 컬러? 제가 좀 잘 쓸 것 같은 컬러 세 가지? 총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꼽자면 저는 1번, 3번, 5번 이 컬러들이 제가 딱 발랐을 때 얼굴이 좀 떠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얼굴빛이 환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1, 3, 5번을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입술 상태가 지금 좋은 편이 아닌데 각질 부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잉크 더 벨벳, 뭐 포근 벨벳 이런 거는 좀 각질 부각이 심했는데 이거는 좀 그걸 보완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착색을 안 보여드릴 수 없죠. 아까 제가 세 번째 재촬영하는 거여가지고 눈치 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물티슈로 지워보면은 다 핑크로 착색이 돼요. 오렌지 컬러도 핑크로 착색이 되고 그리고 1번부터 5번으로 갈수록 약간 컬러가 연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섯 가지 색상 다 핑크 베이스라는 점 저는 좀 제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다른 라인보다 좀 매트하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공기가 많이 섞인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 조금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 이 잉크 더 젤라또인 것 같아서 정말 인기 많을 것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페리페라는 뭐 워낙 항상 발색도 예쁘고 제형도 잘 나오는 그런 브랜드니까 믿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짧은 신상 립 발색 리뷰가 끝났어요. 처음 하는 립 리뷰여가지고 제가 잘한지 모르겠어요. 설명도 잘 못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이!